안녕하세요. 신림동 번개입니다.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 번개라는 선술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3번 출구에서 한 100m 정도 오시다 보면은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시다 보면은 1층에 백종원 차돌박이집 지하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번개 오셔가지고 번개 모임 또는 번개 만남을 통해서 지인들 또는 새로운 분들과 한잔하시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번개 인연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바로 뜹니다. 근데 번개인데 왜 인연자를 붙였냐? 번개를 검색했더니요. 천재지변 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채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통해서 인연을 만든다는 뜻에서 인연자를 붙이면 바로 저희가 운영하는 번개라는 유튜브 채널이 뜹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요즘 아시다시피 너무 어수선하기도 하고 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약간 제가 원래 음식 사업을 했었고 음식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번개를 통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번개라는 새로운 만남과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번개라는 선술집을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인연을 만드시고 또 재미있는 인연을 만들어서 그 인연과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림역 근방에 있는 즐거운 만남 번개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인연을 한번 다시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와 20년 전에 번개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이클럽이라는 만남 플랫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지금 알바생 구할 때까지 아들이 대신 알바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으시면 번개 가게에 오시면 많은 스토리와 인연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번개 가게는 스튜디오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터넷 방송 또는 웹드라마 등등 촬영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웹드라마라든가 드라마 또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즐거운 만남 번개에 오셔가지고 촬영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 장소로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신림역 인근 번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신림동 번개 또는 신림동 번개 인연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바로 저희 채널이 맨 위에 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